시간은 문법이다. 끝까지 정신줄을 놓지 마십시오. 아까랑 분야가 다릅니다. 얘들아, 오빠 피고, 우리 그때 수업 시간에 안한 부분이 있었어. 안한 부분이 어디냐면은, 20쪽, 아, 19쪽이네요. 19쪽 그 밑에 함정 뛰어넘기를 안 했었습니다. 그거 하고 채점할게. 숙제했어? 연습했어? 응, 채점하면 되지. 아, 쟤 저번에 안 왔어? 친구랑 마라탕 먹는다고. 안양에서. 자이나 왜안 오니? 그랬더니. 저 마라탕 먹고 있어요. 수업 안 하고 마라탕. 볼게요, 1번부터. 일단 이거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 먼저 보고 들어갈게. 우리 가이드라고 돼 있는데 먼저 보고 들어갈게. 자, ly 더하기 형용사. 아, ly가 뭐 형용사이다. 이거 뭔 소리야. 자, 의품사를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여러분, 그 소리 같은데요? 보세요. 문법은 빨간색으로 적어야지. 자, 여러분, 우리 명사에다가 ly 붙이면은 품사 뭐 되죠? friend에다가 ly 붙였어. friendly. love에다가 ly 붙였어. lovely. 뭐 되죠? 품사? 형용사 되죠? week 한주 명사에다가 ly 붙였어. weekly 일주일 간의 명 형용사 되죠? 근데 얘들아, 형용사에다가 ly 붙이면 무슨 사 됩니까? 형용사.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형용사. happy, happily. 행복하게 뭐가 됩니까? 부사가 되죠. 자, 한번 볼게. 자, 함께 분석해 봅시다. 베이스볼. 야구는요, 여러분, 아까 그 우리 모의고사 시간에는요, 주어 동사 하나도 안 찾아드릴 거고요. 정말 어려운 막 도치 이런 구문 아니면 아예 구문을 안할 거야.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되면은 지문 한 시간에 두세 개밖에 못 해. 그래가지고 지금 할 거야, 그거는. 문법은 지금 할 거야. 야구는 가졌어요. 근데 노우니까, 노우 있으니까 가지지 않았습니다. set length of time이니까, 자, 정해진 세트, 세팅하다. 정해진 길이의 시간을 가지지 않았대요. 자, 여러분, 여기 볼게요. 이거 전치사고, 이거 명사야. 아니, 전치사 명사래요. 뭔 소리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 명사야. 자, 여러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거 옆에 하나 정리할까? 자, 얘들아, 그냥 관계대명사 뒤에는 선행사 나오고, 자, 관계대명사 앞에는 선행사 원래 있으니까, 자, 선행사 나오고 그냥 관계대명사 위치 같은 거 나왔어. 위치나 that 같은 거 나왔어. 이렇게 뒤에 무슨 문장 나오니? 완전한 문장 아니면 뭔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 뭐 나와? 불완전한 문장 나옵니다. 예시 들어줘요? 자, 여기 보세요. I see 과거로 할까? I saw the house which 내가 진짜 중학생처럼 설명해줄게. And it was 이렇게 하지 말까? And I live in it. 자, 여러분,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I saw the house and I lived in it. 나는 집 하나를 봤고 나는 그 집에 살았었다.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문장 이상하다. I
문장이 이상한데? 나는 집을 봤고 그 집에 살았었다 하면 여기 과거 완료 써야 될것 같아. 이걸 딴 걸로 바꿔봐야지. 나는 뭐 있을까? 그 집을 나는 그 집을 나는 그 집을 샀어? 에이, 칸이 좁아. 에이, 몰라. 다시 써. There is a house. 아, there is a house. 뭔가 뜻이 이상해가지고 다시 씁니다. And I live in it. 자, 여러분,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자, 이 문장 두 개로 합쳐, 요 문장을 이제 관계대명사를 이용해가지고 문장을 다시 만들어 볼 건데, 자, 여러분,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는 관계대명사야. 다시,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와 관계대명사야.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는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어. 바꿔보자. 이거 사람이야? 아니죠? 이런 문장 생기잖아요. There is a house which I live in. 이런 문장 생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시 말해서, 얘들아, 선행사가 있고요. 관계대명사가 나오고요. 관계대명사 뒤는 항상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주어가 없던가? 목적어가 없던가?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던가?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요. 자, 선행사 있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있을 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있을 때, 뒤에 어떤 문장 나오냐? 완전한 문장 나와요. 왜 내신 시험에 나온다, 이거는? 자, 완전한 문장 나오는 거. 문장 만들어 볼게. There is a house. 아까랑 똑같이. I live in it. 내가 이거 일부러 두개 하려고 내가 머리 쓴 거야. 아까 문장 열심히 만든 거야. 자, 여기 봐봐. 이 일단 접속사랑 대명사랑 합쳐가지고 관계대명사로 바꿔볼게, 여기도. 아까랑 똑같은 문장 되죠? 자, There is a house which I live in 이라는 문장 완성됐습니다. 조금 이따 적을 시간 줄 거야. 근데 우리 이렇게 뒤에 전치사 혼자 땡그라니 남을 때 요거 관계대명사 앞으로 끌어올 수 있잖아. 붙여줄 수 있잖아, 관계대명사랑. 그럼 어떤 문장 생기는 거야? 일로 왔지. 그러면은 요런 문장 생기는 거잖아. There is a house in which I live. live 참고로 일형식 동사라 뒤에 뭐 필요 없어. 나는 삽니다. 난 살아요. 필요 없어. 완전해. which, in which I live. 완전한 문장 나온 거 보이지? 자,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관계대명사 뒤에는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거나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 그 다음에 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는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적어두세요, 하나씩. 그냥 예시 안 적어도 돼요, 아는 사람은. 왜냐면 이건 항상 나오는 거니까, 관계대명사. 자, 그러면은 지금 본문으로 넘어와서 한번 볼, 기다릴게요. 은서야, 산에 갈 때는 긴 바지를 입고 가. 이거 어떡하면 좋아? 진짜 이거 언제 없애냐? 이거 때문에 지금 오늘 몇만 원을 쓴 거야. 야, 오케이. We didn't reach the game must be com the game must be completed. 그 게임은 끝내줘야 한다. 얘들아, 조동사 BPP, 조동사의 수동태. 게임은 끝내줘야만 한다. The game must be completed. 완전한 문장이거든요. 게임은 끝내줘야 한다. 수동태 썼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온 거야. 그리고 얘들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썼을 때 전치사 해석해야 됩니다. 자,
야구는 특정한 길이에, 정해진 길이에 시간이 없대. 그러니까 축구는 뭐 50분 안에 막 이런 거 시간 있잖아. 전반전, 후반전 이런 거. 근데 야구는 정해진 시간 길이가 없대. 그 안에서 게임이 완수되어야 하는, 그 안에서 완수되어야 하는 그 시간이 없습니다. 자, the pace. 주어동사 찾자. 속도. 전치사 명사 묶어버릴게요. 동사 여기 있죠. The pace of the game. 게임의 속도는 therefore 부사야 여러분. Is leisurely. And 여러분 지금 보면은 와 어렵다. 자 leisure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leisure 하면은 취미생활. 취미, 여가 이런 뜻이에요. 명사죠. 자 명사에 ly 붙였으니까 얘는 형용사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and, but, or 뒤에 이렇게 밑줄 그어져 있으면은 요거는 병렬구조 물어보는 문제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은 지금 병렬구조 물어보는 문제인데 아 이거와 이거 하다. 그럼 형용사니까 여기도 뭐 나와야겠어? 형용사 나와야 됩니다. 자 형용사 뭘까요? Hurry to 하면은 서둘러지지, 아 서둘러친, unhurried 하면 서둘러지지 않은, 이미 이게 형용사고요. 이거 붙이면은 이게 막 부사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 형용사 병렬된 거야. 자 따라서 게임의 속도는요 뭐 여가에다 ly 붙였으니까 되게 뭔가 여가적이고 그러니까 긴장감 없고 게임의 속도가 그리고 뭔가 서두르지 않은 상태이다. 않는다. 이렇게 된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2번 봐봐. 2번 보면은 지금 뭐라고 써있어? 뭐 등이 접속사 있고 부사가 하나 중간에 껴있는 경우. 자 봐봐 얘들아 A랑 B랑 이렇게 병렬돼야 되는데 자 여기 접속사 있고 A랑 B랑 병렬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A and B 이렇게 돼야 되는데 중간에 부사가 하나 껴있는 경우 조심하라고. 볼게. 자 A painting restore 자 restore 복구하다. restore 복구하다. 복원하다. 그럼 restorer 하면은 복원자겠죠. 그림 복원자의 목표는 요만큼이 이제 주어가 되는 거야. 그림 복원자의 목표. 명사가 주어. is입니다. 자, 비동사 뒤에 나오는 거 보어죠. 보어 자리 뭐 나왔어 지금? 명사? 단어 아니고 구. to respect. 존중하는 것입니다. The artist's intent. 뭐를 존중하는 거냐면은 그 예술가의 원래 의도겠지. intent. 의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아, 복구할 때도 원래 의도를 당연히 존중해서 복구를 해야겠지. But. 그러나 여러분 지금 병렬 구조인데 지금 여기 하나 뭐가 꼈어. At the same time 부사가 하나 꼈어. 부사가 하나 꼈어. 그럼 뭐랑 뭐랑 병렬되는 것 같아? 그 뭐야 복원자의 목표는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동시에 뭐 하는 것입니다. 만드는 것입니다. 그 페인팅을 뭔가 visually 시각적으로 coherent 일관성 있는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네. 그러면 뭐랑 뭐랑 병렬된 것 같아 지금? 목표는 원래 의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림을 뭔가 시각적으로 일관적인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목표는 보어 하나 보어 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병렬구조 문제 내가 어떻게 풀라고 했어? 해석해서. 해석해서 밖에 안 풀린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자 3번 문장 보겠습니다. The authors, 그 작가들은요, are well served. 잘 대접을 받아요. By their publisher. 그들의, 나 밑에 안 읽어버렸다. 디리리리리리. 3번. 똑같냐? 똑같네. 아, 3번 그냥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작가들은요, 잘 대접받습니다. 잘 대우받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 출판하는 사람들. 그들의 출판자들에 의해서. 여러분 요 땅 세미콜론은요 접속사예요 접속사 and나 but이나
쏘 이런 거. 그리고 뭔지 모르니까 그냥 대충 해석해보자. 그리고 그 볼륨 그 책의 그 부들이 is attractive 매력적이고요. 이거 뭔 내용이야? And 아 만약에 이게 그런다면 약간 if 넣어야 될것 같은데? 만약에 그 볼륨은 이제 책의 그 그걸 뭐라 그러지? 책의 부 같은 건데 그 책의 부들이 책의 부가 is attractive 매력적이고 자 뭐랑 뭐랑 병렬인지 한번 볼게요. relative 상대적인 relatively 상대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보니까 지금 요거랑 병렬인 것 같은데 그 책의 부가 책이 그러니까 책의 부든 뭐 책이든 책이 매력적이고 그리고 상대적이라면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요 형용사 있잖아. 여러분, 프리가 무슨 뜻이죠? 형용사로 써였을 때. 자유로운, 요런 뜻 있고, 그 다음에 너네 그런 거 들어봤어? 슈가 프리. 막 무슨 무슨 성분 프리. 다섯 개 프리. 막 이런 거 들어봤지? 무슨 뜻이야? 뭐뭐가? 없는, 안 들은. 요런 뜻 있죠? 그 다음에 뭐 무슨 뜻 있어요? 무료인. 요런 뜻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그 타이포그래피컬, 타이핑적인 글자적인 에러가 없을 때 이렇게 되는 거겠지? 없다면. 그래서 그 책의 그 부가 매력적이고 그리고 없다면 요런 에러가 없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은요 여기는 뭐 필요 없잖아요. 여기 뭐 있어야 돼요? 굳이 없어도 돼. 없어도 되는 거 뭐지? 부사. 부사가 지금 형용사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지금 문장 성분 완벽해. If the volume is attractive and if the volume is free of typographical error. 완벽했어, 이미. 이미 완전한 문장이었어. 부사 집어넣으면 됩니다. 아유, 여기가 제일 어려운 거였어요. 여러분, 다음 거 이제 다음 장 넘어와서 조금 쉬었으니까 한번 채점하면서 볼게. 자, 채점할게요, 여러분. 우선 다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1번의 답은 having. 1번의 답은 having. 2번의 marveling. 3번의 summarize. 4번의 say. 5번의 어렵지. trying. 6번의 go. 7번의 to place 아니야. x. placing. 왜 채점을 안 하는 거지요? 채점 안 했지? 다시 부를게요. 자, 1번에 having. 2번에 marveling. 3번에 summarize. 4번에 say. 5번에 trying. 6번에 go. 7번에 x, placing. 자, 8번에 x, evaluate. 9번에 X, saluting. 10번에 X, washing. 11번에 O. 12번에 O. 13번에, 이런 거 중요하지. Range from searching for advertised positions on the internet or in newspapers to contacting employers. 맞은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네. 또 계약하면 서술형이 있다. 명심해라. 서술형 방학 동안에 잡아놔야 된다. 자, 여러분 문장 분석 가겠습니다. 다 갈게요, 그냥. 모든 문장 다 가겠습니다. 나만 가나요? 시켜야죠. 나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 스릴이 없잖아. 졸리잖아. 그치? 자, 여러분, 1번 문장부터 분석시킬 거예요, 여러분한테요. 아니, 왜냐면 재미가 없잖아, 내가 하면은. 그치? 아니, 재미없어. 나도 내가 하고 싶지. 난 너네한테 시키면 막 속이 답답하거든? 내가 하고 싶은데, 또 여러분의 재미를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자, 지금 1번부터 문장 분석하실 거예요. 주어 찾을 거고요. 동사 찾을 거고요. 병렬 구조 뭐랑 뭐랑 병렬된지 찾을 거예요. 지금 3명 중에 랜덤으로 한 명씩 돌아가면 시키겠습니다. 아, 틀려도 창피한 거 아닙니다. 틀릴 만큼 어려운 문장들이에요. 잠깐, 답지 보면서 하는 건 아니지요? 아, 저번에 했던 거? 자, 1번 문장, 은서야. 1번 문장 보면은 주어가 어딨어? I. 동사 어딨어? 목적어도 있다. 목적격 보어도 있어, 지각동사야. 그치. 목적격 보어 하나, 목적격 보어 둘, 이렇게 되는 건데요. 어머, 동그라미를. 목적격 보어 둘,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지금 보면은 여러분, 이거는 내신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 봐봐. 지금 문장 이렇게 써 있어. 내가 문장 이렇게 세 가지로 생겨 먹었다 그랬어. 주동, 점. 주동, 접주동, 점. 아니면 세 번째. 접주동, 쉼표, 주동, 점. 이렇게 생겼다 그랬어요, 문장은. 근데 지금 보니까, 선생님. 접주동이 없고, 접주동, 쉼표, 주동이 아니고. 선생님, 뭐예요, 이거? 어머, 접주동이 ing나 pp로 바뀌어 있어요, 선생님. 그래서 ing 나와 있고, 쉼표 있고, 주동 있어요. 자기네 이름 뭐야? 너. 이름 뭐야, 이거? 접주동이 ing나 pp로 바뀌어 있는 거. 잘 생각해봐, 알걸. 내가 한 260번 정도 얘기해가지고. 내신 기간에. 그치, 이거 알줄 알았어. 얘들아, 접주동이 ing나 pp로 바뀌어 있는 걸 뭐라고 부릅니까? 분사 구문이에요, 이거. 이거는 진짜 매 중간고사마다 진짜 분사 구문 한 50개, 60개는 들어있잖아. 못해도 5, 60개는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은 그냥 시험 포기하는 거지. 이건 알아야지. 자, 얘들아, 봐봐. 주동 이렇게 문장이 끝나거나 아니면 영어 문장은 주동, 접주동 이렇게 생겼죠. 자, 접주동이 ing나 pp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주동 ing 막 이렇게 생긴 문장이나 아니면은 ing 주동 막 이렇게 생긴 문장, 이 분사 구문이라고 한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가져갈게요. 자, 분사 구문의 주어는 어디 주어랑 똑같아서 생략한 거지? 주절 주어랑 똑같으니까 생략한 거지? 이거 봐봐. 원래 이렇게 생긴 문장이었을 거야. 뭐 when I came home from the work the other day, 쉼표 I saw. 이런 문장이었을 거야. 접주동, 쉼표, 주동. 원래 접주동, 쉼표, 주동이었어. 근데 여러분 분사 구문 만들기 1단계 접속사 삭제. 그치? 2단계 주절 주어랑 부사절 주어가 같으면 부사절 주어 삭제. 3단계 동사를 ing로 바꾼다. Coming home from the work the other day, I saw a woman.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 분사 구문의 주어는 주절 주어랑 같아서 생략된 거지, 그치? 꺼내오세요. 내가 올 때, 내가 오는 거, 내가 올 때, 집으로. 어디로부터? From the work the other day. 뭐 다른 날. 그러니까 어느 날 직장에서 집으로 내가 올 때. 나는요 봤어요. 여러분 지각동사니까 목적어 목적격 부어 모두 쓸 수 있어. 동사 원형도 쓸 수 있어. 자, 나는 봤습니다. 한 여자가 trying to turn onto the main street and having having을 말해버렸네. 그 뭔가 turn 돌라고 노력하는 여자를 봤대요.
메인 스트리트로 뭐차탁 나와 차. 그러니까 메인 스트리트 위에서 뭔가 좀 이렇게 돌라고 하는 여자를 봤어. 그리고 나는 봤어요. 여자, 어떤 여자? 여자가 having, 가지는 거를 또 봤대요. Very little lucky. 여러분, little부터 있으면 이거 부정 표현이죠? 부정 표현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은 부정문이 된다고 이게 있으면 동사에다가 not 붙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거의 없는 운을 가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운이 거의 없는 운을 거의 가지지 못해 운을 동사에다가 아예 넣으라고 운을 가지지 못한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봤어요 여자가 저러려고 시도하는 거 노력하는 거 그리고 운을 가지지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돌라고 막 어떻게 끼어들게 하려고 했는데 망했나 봐. 자, because of 이게 전치사죠. 명사죠. 뭐 때문에? 끊임없는 stream, 흐름 때문에, 교통의 흐름 때문에, 교통 체증 때문에 뭔가 이렇게 꺾어야 되는데 못 꺾고 있는 그런 여자를 만났대요. 그래서 지금 병렬 구조. 목적격 보어 하나, 목적격 보어 둘. 이렇게 병렬되는 거죠. 자, 2번은 여러분 시킬게요. 미안합니다. 1번 내가 해서. 주어 동사 찾으시고요. 문장 분석 시킬 거예요. 자인이 시켜야지. 자인은 왜 자꾸 너만 시키냐고? 너가 익숙해. 자인아, 주어. 아인슈타인. 주어가 리멤버드까지라고? 아, 앞까지. 야, 알버트 아인슈타인 너못 읽어? 아, 못 읽어. 못 읽어 그랬더니. 동사. 잘했어. 목적어. seeing that, seeing a pocket compas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다가 하나 적어 놓을게. 자, 우리 remember라는 동사에 대해서 정리 한번 갈게요. 자, 여러분 remember라는 동사는요, 목적어로요. to 부정사도 가질 수 있고, ing도 가질 수 있지.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나가면 집 나갈 때, 엄마가 집을 나가신다는 게 아니에요. 패드립을 한게 아니에요. 엄마가 집 나가는 게 아니고요. 엄마가 이제 외출하실 때 너희에게 하는 소리가 있어. 하는 소리 뭐 있어? 은서야, 오늘 뭐, 집 이따가 학원 갈때불 끄고 나가.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치. 선풍기 끄고 나가. 이런 거. 여러분, 그때 remember to turn off the light일까요? remember turning off the light일까요? 뭐뭐 할 것을 기억하다. 이거는 뭐뭐? 했던 것을 기억하다. 그러니까 remember 야 나갈 때 선풍기 껐던 것을 기억해 아니죠. 선풍기 끄는 거 잊지 마. 끌 것을 잊지 마. Remember to turn off the fan. Remember to turn off the light. Remember to take your umbrella. 우산 가져갈 거 잊지 마. 기억해. 지금은 뭐야?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기억했어. 봤던 것을. 볼 것을이 아니고 봤던 것을. 뭐 주머니용 컴패스 나침반을 봤던 것을 기억합니다. 웬? 이거 접속사네. 부사절 접속사지? 접주동 나오겠지 그러면? When he was 5 years old. 그가 5살일 때. 이만큼 부사절이에요. 그쵸? 부사절 접속사 붙었으니까 이만큼 부사절이지. 그리고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기억했어. 놀랐던 것을. 해석해보니까 지금 뭐랑 뭐랑 병렬이야? 봤던 것? 목적어 하나. 놀랐던 것을 기억해. Remembered marveling. 지금 이렇게. Remember의 목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동명사 두개 나온 거예요. 경이로워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뭐를 경이로워했던 거냐면은 that the needle always pointed north죠 여기? 어, north. 자, 뭐를 경이로워했냐면은 바늘이 항상 북쪽을 왜 또 내가고 있지? 북쪽을 향한다라는 것을 경이로워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In that moment, 그 순간 속에서 차이나 주어. 아인슈타인 동사 잘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recall 회상했습니다. 그가 뭐 했던 것을 felt something hidden. 이거는 굳이 이것까지 설명하지 않을 게 힘드니까. 어, 그는 느꼈어. 무언가가 깊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느꼈대. 뭐 사물들 아니면은 뭐 원리들 뒤에. 나 아직 정민이 뭔가 못 시킬 것 같은데. 은서야, 미안하다. 은서 주워. 동사. 목적 있니? 목적격 부어 있어? 응, 이거 무슨 동사야? 사역동사. 그는 시켰습니다. 대학교 학생들이 읽도록. A personality description. 뭐 성격 묘사를 읽도록 시켰대요. Of someone. 누군가의. 그런 다음에 그리고 나서. And then 그리고 나서. 해석해보자. 어, 요약하도록 시켰습니다.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람? 저런 사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뭐랑 뭐랑 병렬이야, 은서야? 응. 그치. 목적격 부어 하나, 목적격 부어 둘. 요렇게 되는 거죠. 그는 시켰다, 대학교 학생들이 읽도록. 그리고 그는 시켰다, 대학교 학생들이 요약하도록.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람? 어떤 사람? Who was believed? 믿어진 사람. 뭐 하다고? 자, either A or B네요, 여러분. 자, either who was believed to like. 좋아하도록, 좋아한다고 믿어진 사람. 혹은 싫어한다고 믿어진 사람. 이 사람을, 야, 이거 왜 이렇게 다 문장들이 어려워? 이 사람을 좋아하거나 싫어한다고 믿어진 누군가를 위해서 그것을 요약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서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은서에 대해서 이제 막 성격을 써놨어. 막 착함, 뭐 귀여움, 막, 뭐, 숙제를 열심히 함. 이거를 이제 누군가한테, 대학교 학생들한테, 야, 읽어봐. 한 다음에, 이제, 야, 이거 요약해봐. 한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요약을 해주라고 했냐면, 은서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거를 요약해주라고 했대. 뭔 소린지 모르겠죠? 몰라 됩니다. 이거는 그거를 위한 문장은 아니기 때문에. 자, 4번 볼게요. 정민이 한번 시켜볼까? 자, 정민아. 일단 전치사 명사 구 이렇게 끊어버릴게. 자, 얘들아, in 어디에서? The subsequent session. 자, subsequent 외워놔. 그 다음에 많이 나와. 자, 그 다음에 세션에서, 그 다음에 세션에서. 자, 정민아, 주어. Each mother. 동사가 수동태네. 옳지. 자, 여러분, 이거 이제 고이 정도 되면은 되게 잘 나오는 문장이니까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형식 수동태거든? 뭐, I asked each mother to watch. 어쩌고 저쩌고. 아이, 더 플레이스테이션 그냥 다 쓰자. 자, 요런 문장 있었어. 이 문장 보면 지금 어떻게 생겨먹은 거냐면, 오형식 문장이야.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부어. 뭐 이렇게 다 해도 되고. 자, 목적격 부어 자리에 투부정사 나온 거예요. I want you to do it. I asked her to do it. 나는 요청했다. 각각의 엄마가 보라고. 이렇게 돼. 5형식 문장입니다. 여러분, 이거 수동태 만들 때요. 자, 수동태 만들 때, 자이나.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오니, 목적격 부어가 앞으로 오니.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야. 야, 수동태 만들 때 목적어가 앞으로 오니, 목적격 부어가 앞으로 오니. 그치. 됐죠? 여러분, 동사 어떻게 됩니까? 수동태일 때. 형태. 수동태 만들 때 동사 형태 어떻게 됩니까? 비? 비비비. 그치? 그럼 볼게요. 단수니까 과거니까 was 비비. was asked. 목적격 부어 그대로. to watch the play session. 그러니까 나는 요청했다. 각각의 엄마들이 플레이 세션을 보라고. 이걸 이렇게 바꾼 거야. 각각의 엄마들은 요청받았다. 플레이 세션을 보라고. 나중에 여기다가 투 워치 쓸래? 워칭 쓸래? 엄청 많이 나와. 목적격 부어 자리. 투부정사. 에스크는 목적격 부어 자리에 투부정사 쓰는 애니까. 많이 봐야 돼요, 이런 문장을. 자, 각각의 엄마들은요, 요청받았습니다. 플레이 세션 보라고. 어떤 플레이 세션? 여러분, 대시 이렇게 꾸며주는데, 여기 주어가 없다. 무슨 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That was videotaped earlier. 이전에 비디오 테이프로 녹화가 되어진 플레이 세션을 보라고 요청받았습니다. 그리고, 뭐랑 병렬이야, 지금? 크게? 말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뭐랑 병렬이야? 뭐뭐라고 뭐뭐라고 은서가 해봐. 뭐랑 병렬이야? 잘했어. 이거 엔드 지금 병렬 구조가 나타내는 게 요거랑 요렇게 병렬인 거야. 자, 여러분, 투부정사랑 병렬될 때 뒤에 있는 투는 생략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다 투 세이라고 써도 되고, 그냥 세이라고 써도 됩니다. 그리고 뭐 하라고 요청받았냐면, 크게 말하라고 요청받았습니다. 자, 말해, 뭐를 말해. 자, 세이의 목적으로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지금 이거 관계대명사인데요. 낮에 했어요. 관대 나오고 주동 나오고 주동 나오면은 요거는 삽입이다. 자, 그녀가 생각하기에, 아니면 해석 안 해도 돼. 아기가 느끼고 있는 것을, 나 아기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 비디오 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기가 어떤 느낌을 느끼고 있는지 크게 말하라고 요청받았대요. 자, 5번, 은서 5번 틀렸지? 응, 5번은 맞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once는 일단 접속사예요. 일단 뭐뭐 하면 접속사입니다. 부사절 접속사예요. 외워두세요. 많이 나와요. 일단 뭐뭐 하면 부사절 접속사예요. 자, 그럼 접속사 나왔으니까 뭐 나오겠어? 주 나오고, 동 나오고, 쉼표 나오고, 주 나오고, 동사 나오겠지. 접주동 쉼표 주고. 내가 영어 문장은 이렇게 생겼다 그랬잖아. 자, 일단 너가 가진다면, basic, 기본적인 grasp는 이제 잡음이니까, 단어의 잡음, 그러니까 이해겠지. 자, 기본적인 단어에 대한 이해를 가진다면, You should stop thinking in your own language. 너의 그 모국어, 너의 모국어로 생각하는 걸 이제 멈추고. 자, 여러분, 요거랑 병렬될지, 요거랑 병렬될지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한번. You should stop, you should try. 이렇게 돼야 될지. 해석으로 찾아야 돼. You should stop thinking, you should stop trying. 이렇게 돼야 될지. 찾아보세요. 자, 일단 너가 단어를 어느 정도 알게 되면은
이제 자기 말로 생각하는 걸 멈추고 모든 것을 번역해라야 아니면은 번역하는 것을 멈춰라야 S 접속사 이렇게 하는 것이 slows 늦추기 때문에 너의 progress 진보를 down slow down 늦추기 때문에 그리고 as it narrows 좁히기 때문에 너의 사고를 자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민아 뭔 것 같아 you should try일 것 같아 아니면 you should stop trying일 것 같아 어, you should stop trying. 너는 모든 것을 어우 정확합니다. 어렵죠. 지금 이렇게 이렇게 병렬된 겁니다. Thinking, trying 이렇게 stop 뒤에 있는 목적어가 병렬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는 생각하는 거를 너의 모국어로 생각하는 걸 이제 좀 멈춰야 하고 you should stop trying to translate. 모든 것을 이제 좀 네 언어로 번역하려고 하는 것을 멈춰야 해. You should stop trying. 멈춰야 해. 노력하는 것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병렬 구조가 You should try 하면 이제 갑자기 번역해라. 네 언어로 생각하는 걸 멈추고 네 언어로 번역해라. 이상하잖아. 오케이. 병렬 구조가 요거랑 요 목적어랑 병렬된 겁니다. 자, 6번. 자인시켜야지. 자, 6번. 예, 어, 그 차이나.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주어. 동사. 잘했어. 그는 사용했습니다. A bicycle. 자전거를요. 자, to 부정사가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요. 뭐뭐 하기 위해서. To improve efficiency. 효율성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자전거를 사용했습니다. For his windmill. 그의 뭐 풍차를 위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전거를 사용했대. 집에서 자전거 타면 뭐 풍차가 도나? 차이나 주어. 옳지? 동사. 그렇지. 그냥 이렇게 칠게요. Be able to 우리 많이 쓰니까. 자, the windmill. 그 풍차는요. Was able to generate. 생산해낼 수 있었습니다. Be able to 뭐 할 수 있다. 근데 was able to니까 할 수 있었다. 과거니까.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었습니다. For his parents' house. 뭐를 위한? 전치사 명사 나왔죠. 전명. 그의 부모님의 집을 위해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자이나 주어. 잘했어. 그의 다음 목표는 동사. 옳지. 비동사 뒤에는 무조건 보어 나오죠. 자, 다음 목표는 뭐 하는 거래? To supply. 뭐 하다? 공급하는 거래요. 공급하다. 어떤 에너지를? 아니, 대답 안 해.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다음 목표래요. For, 뭐를 위한? 전치사, 명사. His entire village가 명사죠. 자, 그의 다음 목표는 그 마을 전체를 위해서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eventually, 결국에는 goes to college, go to college. 뭐 해야 돼? 자인아, 이거 뭐랑 병렬인 것 같아. 한번 풀어봐. 자인이 안 푼 거는 아는데 지금 풀어봐. 자, 그의 목표는 대학교에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 goes죠. 왜? 아, goes예요? 고운데? 자, 봐봐. 너 지금 이거랑 연결했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his next goal is his next goal goes 이렇게 만든 거거든. 그의 다음 목표는 간다, 대학교에. 목표가 살아 있어요? 목표가 대학교를 왜 가요? 얘가 가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랑 이거랑 병렬된 거예요, 여러분. 보어 하나, 보어 둘. 그의 목표가 대학교를 가면 안 되죠. 해석으로 풀어야 돼요, 해석으로. 그의 목표는 is to go 가는 것입니다. 선생님, to 없는데요? 내가 아까부터 계속 말하는데 to 부정사 병렬될 때는 to 생략될 수 있다. 여기에 지금 to 못 생략된 거다.
7번 볼게요. 뽑하니까 뭔가 재미가 없죠. 그래도 재밌게 해주세요. 자, 7번 문장. Robots and astronauts. 정민아, 주어 한번 찾아볼까? 옳지. 로봇들과 우주 비행사들은. 자, 동사 찾아볼까, 정민아? Use. 자, 로봇과 우주 비행사들은요, 사용합니다. Much of, 많은, the same equipment. 똑같은 장비들을 사용합니다. 우주에서. But, 은서야, 주어 한번 찾아볼까? 옳지, 동사 어딨죠? Be capable of네.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자, 사람이 더 할 수 있대. 훨씬 더 할 수 있대. 뭐를 할 수 있어? Operating, 작동시키는 거. Those instruments, 그러한 도구들을 작동시키는 거. 더 정확하게. 그리고 to place them in, 아, 이거 어떻게 병렬시켜야 되지, 얘들아? 사람은 be capable of, 자, 전치사 나왔으니까 지금 동명사 나왔지. 정확하게 작동시키는 거를 훨씬 더 잘하고, 그리고 정확하고 유용한 포지션에다가 그것들을 놓는 것을 잘한다. 이렇게 가야 되잖아. 어떻게 돼야 돼, 이거? 동명사 하나, 동명사 둘, 이렇게 가야죠. 지금 전치사의 목적어예요. 전치사의 목적어 하나, 전치사의 목적어 둘. 그래서 여기 placing 되는 거예요. Is capable of operating. 작동시키는 거 잘하고요. Is capable of placing. 놓는 거 잘해요. 적절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속 8번. 자, 은서야. 은서 너무 오래 안 시켰다. 자, 은서야, 주어. A book review. 동사. What? A personal assessment. 자, 책에 대한 그 논평, 서평이라는 것은요. is 개인적인 뭐 평가, assessment, 평가입니다. 자, 은서의 위치는 뭐야? 주격 관계대명사야.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Which explains how well an author has covered a specific topic. 어디부터 어디까지? 끝까지. 아우, 잘한다. 이거 졸라 어려워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주격 관계 대명사기 때문에 주어가 없어요. 왜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엔 주어 없지? 주어 없고 바로 동사 나왔어. 자, explain의 목적어. 자, explain의 목적어. 여러분,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명사 단어, 명사 구, 명사 절이었죠. 기억나죠? 명사 절 왔죠. 자이나? 명사 절 중에 뭐 왔니? 자, 1번 접속사 대절, 2번 접속사 with, if, whether 절, 3번 관계되면서 what 절, 4번 의문사 절 모았어. 4번 의문사 절, 간접 의문문 절 왔습니다. 이런 거 잘 파악하세요. 왜? 서술형으로 나오니까. 이거 서술형으로 쓸 수 있어야 돼, 이런 거. 자, 책의 리뷰는요. 10분밖에 안 남았어, 우리 벌써. 자, 책의 리뷰는요.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어떤 평가냐면요. 설명하는, 자, 뭘 설명하는? 뭐를? 뭐를? 목적어를. 목적어 뭐야? 의주동, 간접 의문 문절. 여러분, 의문사 how는요. 단독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How, you did it. 이런 식으로. 근데 의문사 how는요, 여러분, 뒤에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뜻이 바뀌죠. 얼마나로. 이때는요, 어떻게. 그래서 얼마나 잘, 얼마나 잘, 이렇게 세트로 의문사야. 얼마나 잘 작가가 has covered, 다루다, 다뤘는지, 그 특정한 주제를 얼마나 잘 다뤘는지를 설명하는 개인적 평가가 book review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as a reviewer, 전치사 명사네. 리뷰어로서. 은서야, 주어.
응, 동사. 잘했어. 목적어. 옳지. 자, 전치사인데. 얘들아, 전치사 뒤에는, 자이나 전치사 뒤에는 오로지 뭐만 나와? 예? 은서야, 전치사 뒤에는 오로지 뭐만 나오지? 병사요? 명사만 나와, 명사랑 동명사. 자, 이제 외워. 자, 그러면은 이게 뭐라는 소리야, 얘들아? How it tells a story. 이게 뭐라는 소리야? 명사. 근데 딱 보니까 지금 동사 있는 거 보니까 명사 단어는 아니고 명사 절이 왔네, 그치? 이것도 뭐예요? 의, 주, 동. 간접 의문문 온 거예요. 전치사 뒤에. 자, 너는요, 리뷰어로서, 그러니까 리뷰하는, 북 리뷰하는 사람으로서 너는 책을 분석합니다. 뭐에 대해서? 어떻게 그 책이 이야기를 말하는지에 대해서 책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너는 분석합니다. The quality, 질이요. Of writing and organization. 뭐, 글쓴 거랑, 그 다음에, 그 뭐, 글의 구성의 질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뭐랑 지금 되는 거야? 너는 분석하고 너는 평가합니다. 요렇게 병렬이네요, 그쵸? 그러면은, you analyze, you evaluate.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9번 볼게. 미안해, 9번까지만 할게. 자, above the television hangs, 어머, 세상에. 어머, 은서야. 어머머머, 은서야. 주어 자리에 올수 있는 건 오로지 원사. 주어 자리에 올수 있는 건 오로지 원사. 차이나, 정민아, 오로지 무슨 사? 주어 자리에 올수 있는 거는? 뭐 단어, 뭐 구, 뭐 절이야? 아이, 집에 안 가고 싶어가지고. 명사잖아! 근데 지금 보니까, 야! 누가 봐도 이거 명사 아니지, 그치? 아니, 동사 앞에 명사 아닌 게 있어. 주어가 없어. 주어 어디가 있는 걸까? 뒤에가 있는 거야.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도치. 도치라 불러요. 시험에 많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기다가 막, above the televisions 막 이렇게 써놓고, 너 행스 쓸래? 행 쓸래? 요렇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도치는 여러분, 주어가 뒤에가 있기 때문에 주어 동사의 수일치 문제를 엄청 물어봅니다. 너네 딱 그렇게 풀겠지. 막, above the televisions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아, 텔레비전스? 행, 복수동사. 막 이렇게 적겠지. 틀립니다. 자, 이거는 주어가 뒤에가 있어. 왜? 주어 자리에 올수 있는 거는 오로지 명사밖에 없으니까. 이거 전명은 명사 아니야. 원래 이런 문장이야. A large photograph. 어쩌고저쩌고, a large photograph of Neil Armstrong hangs above the television.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원래. 자, 큰 사진. Neil Armstrong의 큰 사진이 뭐 텔레비전 위에 걸려있다. 자, 어떤 Neil Armstrong? 여러분, 여기 잠깐 볼까요? 꾸며주네. 자,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동사를 형용사로 바꿨다. 얘 이름 뭡니까? 분사입니다, 분사. 자, 닐 암스트롱, 어떤, 분사, 현재 분사입니다. 서 있는 닐 암스트롱. 어디 위에 서 있는? On the surface of the moon. 달에 위에 서 있는, 여기 안 끊어야겠다. 아직 엔드를 안 봤네. 달의 표면에 서 있는 닐 암스트롱의 사진. 그리고, 셀루트 하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 막 깃발 꽂고 거수 경례하고. 거수 경례하다. 깃발 꽂는 거. 자, 스티프라고 써 있어. 나안 보여, 여기서. 아, 스티프라고 써 있네. 그몸 뻣뻣한 미국의 깃발을 꽂는, 거수경례하는 닐 암스트롱의 사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분사 하나, 분사 둘, 이렇게 되는 거야. ing.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닐 암스트롱의 사진. 어떤 닐 암스트롱? 달의 표면에 서 있는, 그리고 미국 깃발을 거수 경례하고 있는 닐 암스트롱의 큰 사진이 걸려 있다. TV 위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렵죠? 일단은, 오늘 단어를 오래 봐서 다 못했어.
괜찮아. 어차피 뭐. 여러분 유닛 엑서사이즈까지 다 풀어왔죠? 풀어왔죠? 풀어놨죠? 일단 오늘 우리 같이 한 문장들 있죠?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같이 한 문장들이요. 그걸로 이제 유닛 한과 끝날 때마다 쪽지심을 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예 생뚱맞은 문장들로 보는 거 아니고 우리 공부한 문장들, 안한 문장 말고 나는 야비하지 않아. 공부한 문장들을 가지고